네, 안녕하세요. 주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최롭스 부분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스라이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주제 자체는 도구보다는 쓰임새 왜 필요한지 그리고 트렌드는 무엇인지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커브는 도구보다는 그 A스파이스나 CMMI와처럼 되게 복잡하고 엔터프라이즈에 가까운 프로젝트 관리하는 IBM 솔루션들, VML 도구들, 시스템 아키텍트부터 시작을 해서 아틀라시안, 그다음에 무료 소프트웨어까지 컨설팅하고 필요하다면 플러그인도 개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심 있는 부분, 좋아하는 부분은, 잘하는 부분은 프로세스와 도구가 합해진 컨설팅과 도구 디플로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얘기들은 도구 하나하나의 기능보다는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챗옵스 얘기를 하려면 이해해야 되는 게 옵스, 데브옵스이겠죠. 데브옵스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데브옵스는 디벨로먼트와 오퍼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주제는 그러니까 데브옵스는 변경이라는 게 requirement change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시스템에 반영하고 개발을 하고 그걸 빠르게 운영 시스템에 하기 위한 이제 모범 사례들입니다. 즉 개발을 빨리 그 기능을 추가해서 운영 서비스에 빨리 디플로이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그 방법론입니다. 챗옵스는 어떤 의미냐면 채팅과 데브옵스를 합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채팅이 단순하게 커뮤니케이션만 뿐만 아니라 개발 그리고 테스트, 디플로이에 해당 그런 절차, 데브옵스 절차에 도움을 주는 채팅 메시징 서비스를 챗옵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통적으로 워터폴 방식이나 아니면 시퀀셜하게 코드를 짜고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디플로이하고 운영하는 이런 절차에서 지금 데브옵스 방법 빠르게 이터레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기능을 추가하고 고객한테 피드백을 받는 방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각각의 기능들 각각의 영역들이 한꺼번에 뭉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개발팀 따로 있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리고 테스트하는 팀 따로 있고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는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점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개발해서 개발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릴리스하면 테스트가 또 뭐 한 일주일 잡고 있고 그냥 운영으로 넘어가고 고객은 요구사항을 냈는데 돌아오는 걸 봤더니 내가 요구하는 게 80%고 20%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다시 고쳐. 그러면 다시 그 반복 주기를 시퀀셜하게 반복하다 보면 프로젝트 완성이 되게 느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의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고객의 마음이 원하는 requirement가 시스템 개발에 항상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팀워크를 이뤄서 이 역할을 개발, 테스트, 디플로이먼트, 운영이 팀워크를 이뤄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데브옵스. 그래야 빨리 원하는 그 시스템, 전체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끼리 같은 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같은 부서에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한 회사에서도 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상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해서는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카카오톡 같지만 이 운영 그 데브옵스 시스템하고 연동되는 채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의된 게 챗옵스입니다. 그래서 챗옵스
그러니까 아틀라시 안에 서베를 해봤습니다. IT 팀들에게 서베를 했는데 챗옵스를 썼을 때 얻어지는 이득이 무엇인지 서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이 의사소통 도구로서 내부적으로 한 85%는 어떤 채팅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꼭 힙챗이나 스트라이드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85%의 기업들에서 내부 의사소통용으로 채팅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슈 문제 해결 전문가 찾을 때 채팅 프로그램 챗옵스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75% 정도의 개선이 있다. 전문가를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챗 사용으로 문제 해소 시간이 단축된다. 왜냐하면 채팅을 하다 보면 문제들을 그러니까 서로 와치를 하고 있고 문제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빨리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균 이슈 해소 시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채팅을 통해서 채팅하면서 전문가가 커멘트를 하거나 모여서 이 문제는 이런 예를 들어서 메모리 사이즈 체크를 해봤냐 라든지 이런 의견을 내면서 문제의 원인을 무엇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메일로 해서는 이게 뭐 이틀이 걸리기도 하고 3일이 걸리기도 하지만 같은 문제의 컨텍스트를 가진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채팅을 비디오 혹은 텍스트 채팅을 함으로써 빠르게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슈 협업은 그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해소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챗옵스가 저렇게 많은 도움 이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옵 트렌드니까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챗옵스의 트렌드인데 생각해 보고 있는 게 그러면 챗옵스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앞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챗옵스 프로그램이 이렇게 유틸리티가 있다고 하면 이 유틸리티에서 커버할 수 있는 데브옵스 도구들이 얼마나 많고 앞으로도 추가될 거니까 소프트웨어들이 그 소프트웨어들과 얼마나 편하고 빠르게 쉽게 연동할 수 있는가를 그러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꼭 뭐 아틀라시안의 제품만 챗옵스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솔루션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설명해 주셨던 듯이 뭐 잔디도 있고 우리나라 프로그램으로도 카카오에서도 릴리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채용하실 때 꼭 주의하실 것은 얼마나 지금 우리 기업에서 앞으로 사용할 도구들, 데브옵스 도구들이 얼마나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가, 인티그레이션하고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좀 우리는 아틀라시안 파트너니까 아틀라시안의 경우에는 이 현재 나와 있는 도구들 거의 대부분이 힙챗을 기준으로 연동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150개 정도의 서비스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챗옵스 중에 또 다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챗봇이라고 아마 못 들어보신 분, 챗봇, 맞습니다. 챗봇이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은행 서비스에도 챗봇 얘기가 챗봇이 도입되고 은행 말고 뭐 웹사이트에 가도 채팅을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요즘에 거의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는 2016년에 시작이 돼서 올해도 역시나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챗봇이 챗옵스에서 중요하냐면요.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냐면 개발팀과 그다음에 개발팀이 뭔가 액션을 하고 싶어. 뭘 액션을 하고 싶냐면 인프라스트럭처라 그래서 빌드 혹은 소스 그 지라 혹은 젠킨스나 밴부 뭐 소스 저장소 이래서 우리는 빅버켓을 갖고 있지만 깃허브나 아니면 길렛 모든 이런 그리고 와스 서비스들 제이보스든 아니면 탐캐시든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면요 예전에는 그걸 사람이 이거 디플로이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직접 코드를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파일을 전송하고 제이보스에 이제 커맨드를 쓰든 아니면 UI를 통해서 디플로이를 합니다 우리 코드를 근데 요즘 추세는 어떠냐면요 여기에서 빌드 앤 디플로이라고 명령을 날리면 채팅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카카오톡에서 슬래시하고 디플로이라는 명령을 글자를 치면 알아서 채팅 프로그램이
그래서 힙챗이든 아니면 스트라이드에서 그 명령을 인식하고 그 배포하는 봇에 명령을 날립니다. 배포 봇은 이게 어느 컨피그레이션을 해놨다면 어느 소스로부터 컴파일을 해야 되는지 어느 디플로이 그 타겟 와스 서버에 디플로이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면서 자동으로 배포하게 됩니다. 즉 예전에는 사람이 개입해서 하나하나 배포를 하고 빌드를 하고 했다면 지금은 그냥 채팅 프로그램을 열어서 명령을 날리면 알아서 소프트웨어들이 연동해가면서 배포까지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트렌드를 가지냐면 자동화를 하고 싶어합니다. 회사들에서 DevOps의 핵심은 오토메이션인데요. 우리가 이해하듯이 그래서 소스를 코드를 짜고서 커밋을 하면 자동으로 정적 분석을 하고 빌드를 하고 VBT 그러니까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유닛 테스트가 있으면 유닛 테스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가 있으면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프로덕션 서버 말고 디벨로먼트 서버에 릴리스가 된다면 사람들이 코드 짜는 로직을 짜고 개선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동화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의 개입되는 영역들을 다 자동화로 걷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챗봇이고 하나가 아니라 채팅 프로그램이 챗옵스가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다음 화면은 챗옵스 중에 그 챗봇의 예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일부러 제가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흐름은 어떠냐면 이슈를 이 자리에서 크리에이션을 한 겁니다. 텍스트를 쳐서 지라 이슈를 만들듯이 이슈를 만들고 그 이슈를 이슈의 상태를 그 커맨드를 쳐서 갱신을 한 거죠. 그리고 커맨드를 쳐서 내가 지라나 트렐로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서 커맨드에다가 채팅창에다가 그 정보를 이슈에 IM10174라는 이슈의 정보를 좀 보여다오 그러면 챗봇에서 자동으로 해당 시스템으로부터 이슈의 정보를 얻어다가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가 채팅 프로그램 안에서만 커맨드를 쳐서 하위 시스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유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버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채팅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한번 이제 반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닥치는 문제는 문제 해결이 되는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메일과 그냥 전화로 채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슈가 발생했는데 그 이슈를 그 전문가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다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분에게 하나하나. 그래서 환경은 뭐였고요. 그 다음에 증상은 뭐고 이게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지를 다 일일이 메일로 다시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채팅 프로그램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방에 어떤 문제점 방에다가 그 전문가를 조인만 시켜주면 그 전문가가 로그인해서 그 방의 히스토리를 쭉 훑어보고 모든 환경적인 문제와 증상, 재현성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문가들을 이렇게 조인시키면서 빠르게 전문가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는 이제 전문가 찾기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슈 상태의 변화, 지금 뭐 지라를 쓰더라도 지라에서 변화가 되면 이슈 상태가 변화가 되면 이메일로 노티가 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메일을 보지 않으면 이 이슈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죠. 변화된 상태를. 근데 챗옵스 채팅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바로 이제 그 디바이스 iOS나 안드로이드 앱 그리고 브라우저로 노티피케이션이 푸시로 알람이 오기 때문에 이슈 상태를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그 챗옵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는
모바일 그러니까 이동 중일 때는 이제 이슈 업데이트 상태를 알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해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시안에서는 챗옵스를 위한 솔루션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그 이렇게 애퀴지션했던 힙챗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건 이제 설치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죠. 그래서 SaaS 서비스가 스트라이드 설명 방금 해주셨는데 스트라이드하고 트렐로. 트렐로 아니죠. 네, 트렐로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제로 챗옵스의 예제 쓰임새 중에 하나로 힙챗을 가지고 설명을 기능적인 설명을 몇 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거의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그 챗옵스의 기능들을 컨셉을 모두 다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 화면을 뭘 나타내고 있냐면 저희가 쓰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어떤 그 OD라는 뭐 개발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맨 위에 줄을 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테스트 컨플루언스 페이지에다가 여기입니다. 여기 컨플루언스 페이지에다가 저희가 개발자들이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공유 페이지를. 공유 스페이스 밑에 이제 페이지를 만드는데 컴플루언스 페이지가 만들어졌다라고 시험용 페이지가 만들어졌다라고 알림이 옵니다. 이 알림은 이 그룹에 조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도착하게 되고요. 두 번째를 살펴보면 이건 지라의 노티피케이션입니다. 이게 화면이 아까 카피 페이스트 하면서 약간 밀렸는데 지라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이 이슈 하나가 생성이 돼서 커멘트를 단 겁니다. 개발자들끼리 커멘트 단 어떤 예를 들어서 TAMS29라는 테스트 익스큐션 기능 검증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 그래서 지라와 연동이 되고 있고요. 컨플루언스 지라. 그 다음에 이건 빅버켓인데 빅버켓에 개발자가 커밋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제가 셋업을 안 해서 그런데 이걸 사용자들이 클릭하면 컨플루언스 페이지나 아니면 지라 그리고 빅버켓을 클릭하면 바로 해당하는 페이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커밋하면 바로 저희가 어떻게 해놨냐면 커밋 빌드라고 해서 밴부에서 자동으로 빌드를 하게 해놨습니다. 빌드와 유닛 테스트를 하게 해놨는데 그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빌드가 시작되고 몇 월 몇 시에 몇 시에 빌드가 시작됐으며 빌드의 넘버는 52번이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빌드가 됐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커밋에 의해서 빌드가 됐는지. 그래서 이 빌드 결과가 만약에 실패했다면 이 여기를 클릭을 하면 바로 해당 빌드 페이지로 밴부의 빌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드의 원인을 알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여기에 로그인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위치가 어디든 간에 누가 페이지를 만들었으며 어떤 이슈의 상태가 변했는지 그래서 그리고 소스 커밋이 어떤 소스가 커밋됐는지와 빌드 상태까지도 하나의 채팅 룸 안에서 이게 룸입니다. 각각 왼쪽에 있는 게 룸들인데 룸을 선택하면 해당한 룸 안에서 개발의 흐름 그리고 만약에 디플로이까지 했다면 디플로이가 됐는지 그러면 디플로이 됐으면 그래서 그 디플로이 후에 이제 뭔가 액션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인지를 하고 그 액션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겠죠. 네. 그래서 요즘 그 DevOps 중에 여러 축이 있지만 협업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챗옵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 문제와 협업의 방법, 이 문화를 좀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챗봇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슬래시하고 빌드 뭐 커밋 넘버를 딱 치면 빌드가 돼서 자동으로 배포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플러그인을 만들면 챗봇을 만들면
그래서 챗봇을 만드는 서비스,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유명한, 그래서 힙챗이나 스트라이드, 다른 채팅 소프트웨어들을 위한 플러그인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상당히 큰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채팅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뭐 거의 대부분의 인프라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 이거는 이제 힙챗의 기능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는 페이지가 몇 개 있습니다만 뭐 특별한 것들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뭐 보안 채널로 통신하고 상태들도 바로바로 알 수 있다 이런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언제 어디서나 협업 가능하고 특별하게 힙챗은 데이터 센터로 제공이 되는데 설치형입니다. 한 번만 설치하면 한 번만이 아니라 설치를 해서 좀 저렴하죠. 사스보다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안드로이드, iOS 브라우저들에서 호환이 되고요. 네, 비디오 챗 20명까지 되고 오디오가 안 될 뿐이지 비디오 챗은 스트라이드하고 동일합니다. 스트라이드는 사스형, 그리고 힙챗은 설치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로 제공이 되는데 일반 서버도 가능하고 데이터 센터도 가능한데 뭐 되게 그 큰 규모에 해서 수만 명이 힙챗 그 챗 옵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 베스트 솔루션은 아마 힙챗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랩업을 하면 챗 옵스라는 것은 DevOps를 도와주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챗옵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 환경들하고 얼마나 잘 빠르게 연동이 되는가, 많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 정보들을 채팅 프로그램에 표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르면 그 채팅 프로그램에서 표시되는 것을 선택하면 바로 디테일을 열어볼 수 있는 이런 인티그레이션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챗봇들이 그러니까 자동화할 수 있는 챗봇들이 얼마나 많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챗옵스 도구에 제공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직에 챗옵스를 도입하고 싶으실 때는 이 두 가지는 꼭 염두에 두고 선택하시면 좋겠고, 그 중에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한 것은 현재로서는 힙챗이고 만약에 사스를 고려하고 있을 때는 스트라이드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